4주에는 단명이 없는데 단명으로 끊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 때 본인에 비해서, 본인의 사주에 비해서,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를 끌어다닐 때, 그럴 때는 끈을 단자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끈을 단자 수명 명자인데,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셔서, 어떨 때는 연예인들이 되었든 일반인들이 되었든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이 금전적으로 뭔가 모든 게 용이하게 올라가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지쳐있다라는 게 볼 때가 있거든요. 혹여 맞냐, 본인의 대주든 본인의 주께서 그런 경우가 들어오실 때는 현명하게 본인들이 옆에 보셔서 이 사람 잠깐 릴렉스 시키시고요. 이 사람 조금 예민해져 있을 때 이 사람 기운 살짝 눌러주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혼자서 동쪽하고 서쪽하고 남쪽하고 다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게 누구예요? 제갈량이잖아요. 제갈량이 보면 어찌됐든 머리 좋을 때 우리가 제갈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반 50몇세? 53세인가? 이때 돼서 돌아가셨는데 사마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갈량이 올 때 이 양반은 뭘 드시는가? 음식은 잘 드시는가? 얘 잘 안 드십니다. 그럼 이분은 잠은 잘 주무시니까 잘 안 주무십니다. 그럼 주로 뭐 하시는가? 내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마이가 아, 곧 죽겠다 이랬거든요. 예, 곧 죽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할 역할은 더 많았는데 이 양반은 모든 일에 이렇게 올인을 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양반의 어떤 육식갑자를 결과적으로 못 넘어갔다. 물론 하늘에서 불렀던 소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본인들이 어느 날 만약에 내가 사업적으로 사업도 괜찮고 어떤 부분이 괜찮은데 본인의 일신이 딸리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회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 본인이 영업도 뛰어야 되고 또 안에서 본인이 내근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내 손 내 딸 이러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완벽주의자적인 좀 만족주의자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아니면 내가 손을 못 써서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본인을 잠깐 이렇게 뭔가 늦추어 가야 되거든요. 산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등산객의 발길이 이 산천 산등선을 오르면 우리가 라인을 쳐놓죠. 그러고는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휴식제를 주잖아요. 사주도 그래요. 본인이 어느 날 금전운이 좋고 어느 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는요. 그냥 본인도 폴리스 라인 쳤다 생각하고 그냥 폴리스 라인 쳐버리세요. 그리고 휴식하세요. 휴식제를 주세요. 이래야 본인이 그때 수명이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이걸 계속 고호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마비로 죽든지 뇌졸중으로 가든지 갑자기 급작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연예인들한테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아, 지금 저 사람한테는 과도하게 들어왔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 그게 뭐냐면 요 사람이 뭔가 욕심을 내서 계속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저 사람이 언뜻언뜻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지쳐 보인다 이래 되거든요. 지쳐 보인다. 그럴 때는 이 사람 무조건 시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기하셔서 휴식제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준 나의 수명이 육식갑자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늘의 명을 받아서 도로 장천을 떠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단명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사주에는 단명이 없는데 단명으로 끊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혹여 지금 물론 시국이 그래서 본인들께서 내가 일하는 사람도 뭐 알바를 못 쓰고 혼자서 뭐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잠 못 자지 못 먹지 본인 이렇게 하면서 일하지 이런데 이게 단명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본인이 1인 3역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본인이 70수명 사는 것도 본인 단명이 뚝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어느 날 아야 소리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야 소리 못하고 10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본인들이 보배롭게 보셔야 돼요. 제가 신도님들 보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재운이 부자가 몸조심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만약에 재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아프면 병원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되면 일단 가난하게 살면 그래도 또 몸조심해야 된다. 이래저래 우리는 몸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단명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어떤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자꾸 어떤 사람한테 잘한다 잘한다라는 말에 본인이 자꾸 이렇게 볼륨을 높여서
본인 가시다가는 그냥 저승사자님 저 갇혀고 계시는 저 양반들 속히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춘 죽음을 못 면한다. 사주에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경우가 들어왔다. 지금부터 밥 잘 먹고 그냥 푹 주무세요. 그래야만 본인이 이 휴식기간이 지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부 후진해도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